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걸 이제 건물,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 요한 계수,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그죠? 요 보유하고 있을 때 감가상각비.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예, 그리고 요 수리비 관계. 우리 방금 그죠? 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그죠? 여기 이제 방법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증액법. 그리고 정률법. 그리고 이중채감법. 연수학개법. 요 방법 우리가 예, 체감 잔액법이라 이런 말 알겠죠? 체감 잔액법. 그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연습 요런 거 알겠죠? 한번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보면서 한번 연습하면 좋게 한번 보세요. 249쪽. 네, 14번. 200 49쪽에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001년 1월 1일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취득원가는 5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학개법, 잔존가치는 50만 원이다. 이 기계를 X2년 12월 31일에 250만 원에 처분했다면,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 문제 나오면 일하자 그랬잖아. 그죠? 취득원가에서 이 감가 두 개를 빼고,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이 되겠죠? 이걸 팔았다 이거죠. 처분. 그럼 취득을 얼마 주고 했죠? 500만 원 주고 샀다가. 500만 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25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할 게 이거잖아. 감가상각 요걸 계산하면 되죠. 그죠?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요 금액만 계산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비교하면은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그죠? 요걸 무슨 법을 하라 그랬습니까? 그거 보니까 연수학개법을 하세요. 그죠? 그럼 자, 대입합니다. 연수학개법은 우리 공식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연수학개라 그랬잖아, 그죠? 대입할게요. 취득원가 얼마죠? 500만 원. 잔존가치는 얼마죠? 50만 원. 그렇죠? 자, 몇 년이죠? 내용연수가 몇 년? 5년이잖아, 그죠? 5년이면은 1, 2, 3, 4, 5를 더하면 모두 15죠? 15.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지났죠? 2년 지나 보세요. 1년이면 1차 연도는 15분의 5, 2년 이거잖아, 그죠? 15분의 4. 그 이게 2년 지났으니까 얼마죠? 15분의 9 되잖아. 합계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잖아. 2년치 합계를 해야 되니까. 3년 지났다 하면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이래 해야죠. 알겠죠? 15분의 12, 이렇게. 누계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요거, 450만 원. 그죠? 나누기 15 곱하기 9 해도 되고, 45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5 해도 되고, 이런 걸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식마시오로나 이거 계산 안, 연습 안 하다 보면은, 이거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버립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수업 중에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뭐 따로 계산을 연습하고 할 시간 없습니다. 없으니까 수업 자꾸 여러분들 하세요. 실전처럼. 예,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얼마죠? 270만.
이 나왔다, 그죠? 여기 이제 270만 원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죠? 여기다 270만 원 강가 누구게? 이라고. 취득원가는 500만 원, 강가 누구게 270만 원, 장부 얼마? 네, 빼면 230만 원이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230만 원 팔면은 본전이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봤죠. 얼마? 20만 원 이익이다. 이게 답이잖아. 그죠? 처분이익 20만 원. 아시겠죠? 이런 식의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이제 연수학계법이다.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하나 더 보고 갑니다. 보세요. 23번. 자, 23번 찾았습니까? 원가 100만 원의 기계를 정률법으로 상가한다. 3차 연도에 감가 상가비가 얼마고 정률은 20%고 회계는 1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1차, 2차, 이 3차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3, 이때. 그 이거는 바로 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차례대로 구합니다. 1차부터. 아셨죠? 그럼 1차 연도에는 취득원가 얼마죠? 100만원. 그죠? 100만원에 그 정률이 몇 프로? 20%. 20만원. 1차 연도, 그죠? 그 2차 연도는 요 100만원에서 빼야 되잖아. 10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하고 나면은 80만원이죠. 이 80만원에 20%. 얼마죠? 16만원. 그죠? 그 3차 연도는 80만원 마이너스 16만원. 알았죠? 80만원 마이너스 16만원 하면 얼마죠? 64만원이죠. 여기에 20%. 얼마죠? 12만 8천. 요거 얼마고 묻잖아. 답. 답은 12만 8천. 아시겠죠? 예, 몇 번이죠? 답 4번이다. 그죠? 4번 답이다. 알겠죠? 예. 이번에, 그 26번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26번. 26번 문제. X1년 7월 1일에 6,200만 원의 비품을 구입했다. 이 비품은 200만 원의 잔존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연수학기법에 의해 5년간 감가상각한다. 2005년도 12월 30일 정도 되는 회계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아, 이 문제는 우리가 예.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그 기간이 지금 언제 구입했나 하면 7월 1일에 샀죠. 그죠? 7일에 샀다가 12월 말 묻습니다. 예. 조금 어렵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2001년 7월 1일이잖아. 그죠? X1년도 7월 1일날 샀다. 그죠? 그러면 요게 5년간 강화상 하잖아. 그죠? 보세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1년이 지났다. 그럼 6월 30일이지만 그냥 아마 편하게 할게요. 2002년도 7월 1일. 그죠? 그럼 2003년도 7월 1일. 2004년도 7월 1일. 2005년도 7월 1일. 그 1년, 2년, 3년. 여기 1년. 여기까지겠네. 그죠? 2006년도 7월 1일. 이래야 5년 되죠. 그죠? 5년 강가 상가 거기에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요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잖아. 맞죠? 그죠? 지금 문제가 뭐를 묻나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5년이니까 지금 요 문제를 잘 보세요. 5년인데 이 문제는 연수학계법이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거. 요게 들어가는 거는 15분의 5. 그렇잖아.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 그죠? 15분의 5, 15분의 4잖아. 그죠? 요거는 15분의 4. 요거는 얼마죠? 15분의 3. 요거는 15분의 2.
요거는 15분의 1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런데 묻는 말 잘 보세요. 언제 그럼 묻고 있죠? 2005년 12월 말, 그니, 이 문제, 이 말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 항상 시작 이날이니까, 요 기간 동안에 강가 상가비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응? 지금 요거는 언제로 끌어놨죠? 7월 1일 끌어놨잖아요. 그러면은, 2005년 1월 1일 가는 거는 요 중간에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죠? 요 기간이, 그 7월 1일이니까, 여기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고. 그럼 요 부분은 15분의 2고, 요 부분은 15분의 1이잖아. 나눠져야 되잖아. 그럼 지금 1월 1일부터 요 7월 1일까지니까 여기 몇 개월? 6개월이 되겠네. 그죠? 요것도 6개월 맞죠? 이렇게. 6개월은 15분의 2, 6개월은 15분의 1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나누어진다 하는 거. 기간이 요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이 이날이니까 사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연수학기법은 15분의 5. 알겠죠? 사는 날로부터 1년.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요 계산 이거 해볼게 보세요. 지도원 거 얼마죠? 네? 6천? 200. 잔여가치 얼마죠? 예? 네? 얼마? 200. 예, 되죠, 그죠? 자, 보세요. 해서, 요게 지금, 예, 요게 지금 15분의 2가 되는 거는, 15분의 2가 되는 거는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15분의 6. 반년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6,200만 원에서 200만 원 잔존가치 빼고 이번에는 15분의 1, 1도 6개월이죠. 15분의 6. 요거 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반씩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나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두 번 계산하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냐 하면은 400만 원 나오겠네. 그죠? 맞죠? 그죠? 이건 얼마 나오죠? 200만 원 나오죠? 더하면 얼마? 600만 원,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요게 예를 들어서, 6개월, 뭐, 8개월, 4개월이다. 만약에, 그죠? 예를 들어서, 8개월, 4개월이면은, 15분의 8, 15분의 4 하면 되지. 뭐. 그죠? 아, 요렇게. 왜 일이 나는지 알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다, 요래 되었습니다. 예, 뭐, 요래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가, 상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예, 문제, 이제 유형은 이제, 문제 시험 나오는 유형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딱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뭐, 1년, 2년 단위가 아니고 뭐, 3년, 6개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강가상은 됐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강가상업비는 아셨다고, 그죠? 자, 이제, 요 정도 해서, 강가상을 이해했고, 핵심은 알아서. 유형자산 우리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강가상가비와 처분 손익 구하는 거. 아셨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다. 자, 이제, 요거 볼게 보세요. 요거. 수리비 관계하고 요거하고. 예, 수리비 한번 보세요. 교재장 앞으로 옵니다. 수리비. 그 수리비가 어디 있나 이라면은 수선비. 그 부분은 예, 강가 상하기 전에 바로 이겁니다. 219페이지 아래 219쪽에 요 부분 219페이지 예, 3번 찾았습니까?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 나와 있죠. 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 부분을 뒤로 넘겨보세요. 그 220페이지 보세요. 표를 보면은 자본적 지출, 수익 지출 비교해 놨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수리비가, 요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다.
돈이 조금 더간 경우. 그요 수선비라는 요 수리비가 돈이죠, 돈. 수선 비용이, 비용이 요 비용, 요 수리비가, 알겠죠? 많이 더 갔다. 조금 더 갔다. 조금 더 갔으면 이건 비용 처리합니다. 그냥 비용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그 자산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요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많이 들어간 거는. 알겠죠? 이걸 우리가 회계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이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한다. 아, 이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내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기와장이 한 장 깨졌습니다. 비가 샌다. 그죠? 요거 갈아엎었습니다.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 그죠? 요게 창문이 있었는데, 여기 한 장 깨졌죠? 깨졌죠? 갈아엎었다. 요런 거는 수익의 지출. 알았죠? 그런데 한층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응? 한층. 정추. 이거 돈 많이 들어갔죠?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예, 정축, 개축 이런 거. 요거는 소소한 비용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럼 이걸 이제 회계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자본 지출로 처리하고, 요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 유지 비용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랍니다. 그 이제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220쪽에 그 가운데 박스에 보면은 예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에 비교해서 예를 한번 볼게요. 1번 계량, 개조, 확장, 정설, 냉난방 장치의 설치, 피난 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멸실 등으로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등도,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 나와 있죠. 1번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하거나 기계 소모품을 대체하거나 자동차 튜브를 대체하거나 건물 또는 벽의 도색, 재해로 인한 외장의 복구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비용.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이걸 우리는 수지출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해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나옵니다. 보세요. 만약에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오류가 생겼다. 오류. 이런 경우.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이라면은 자산이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죠?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자산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실제보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해버렸으니까 자산은 실제 자산보다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해버렸으니까 자산은 작아졌잖아. 그죠? 실제보다. 비용은 커졌지.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도 항상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자, 보세요. 자산이 커지면은 이익이 커집니다. 알았죠? 아, 자산이 커지면 뭐도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 알겠죠? 부채가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될까요? 빚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들겠지. 그죠? 자, 수익이 커졌다. 이익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비용이 커졌다. 비용이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고. 알았죠? 예, 요거. 이건 우리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자산이 커지면 이익 커지고, 부채가 커지면 이익 작아진다. 알았죠? 저, 이건 알았다. 그죠? 그럼 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반대로. 수익적 지출인데, 이걸 잘못해서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그럼, 원래 그럼 무슨 말이죠?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럼 비용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비용 처리할 거니까 실제보다 작아졌겠지. 자산은 커졌겠지.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되죠? 이익 커지고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도 커진다. 요거. 알았죠? 요게 이론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요 부분.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요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아셨죠? 요 부분.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 회계상에서 수리비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 두 가지가 있구나. 그죠? 금액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을 한다. 그런데 요거는 알겠고,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예. 요게 우리 비용 처리입니다. 수선비. 자. 요, 이해하셨죠? 그죠? 요, 됐다. 그죠? 됐으면은 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이제 요 부분. 요거. 취득원가. 아까 제가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있죠. 우리가 뭐 기계를 사거나 건물을 살 때 그 소요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요런 포함한 비용. 알겠죠? 예. 그 요런 비용들 잠깐 알아볼게. 한번 보세요. 책을 봅니다. 교재. 예, 교재 오시면은, 예. 206페이지, 206쪽을 한번 보세요. 그 206쪽에 보면은 유형자산의 취득이 나오죠.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양갈로 2번 취득원가의 구성요소 나와 있죠. 그리고 1번에 보니까, 그죠? 구입가격. 구입가격에다가, 예, 박스를 보세요. 관세. 환급 안 되는 취득세. 요거는 더하고, 매입 할인이라 리베이트는 뺀다, 그죠? 마이너스. 그 2번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이런 게 하는데 관련되는 원가, 요거 포함해라. 1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송 및 지역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리 원가, 그리고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 시운전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거는 포함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이런 거는 빼라. 우리가 시운전하면서 물건이 생산되겠다면 그런 거는 비용에서 차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여섯 개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복구 원가, 그죠? 요런 복구 비용 요런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차입 원가 있죠. 그 의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관련된 돈 빌린 차입에 대한 원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내가 건물 짓는데 내 돈 5억이 들어갔고 빌린 돈 1억이 들어갔다. 이거 얼마짜리죠? 6억이지. 돈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차입원가. 물론 여기에 따르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럼 자 방금 그거 보니까 그죠?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다. 그죠? 그게 그거 보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 비용에 들어가니 그거 보니까 지금 1번 요게 들어가는 거 1번 다시 구입 가격에 들어가는 거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제외했다. 그죠? 2번 직접 관련 원가 나와 있죠? 3번 복구 원가 나와 있죠? 4번 차입 원가까지 그죠? 요거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네 가지. 5번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5번 반갈로 5번 찾았죠? 박스 까만 데 있잖아요.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나와 있죠? 아, 여기 무슨 소리죠? 이번에는 요런 비용은 요런 아래 비용들은 그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그죠? 거기 밑에 보니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입니다. 그죠? 그 새로운 시설을 우리 하나 개설할 때, 뭐 창업비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개업비 같은 거. 두 번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소개할 때, 이거, 판촉비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거, 이것도 그냥 판촉비겠죠. 그죠? 직원 훈련비라든지 판촉비 같은 거, 이런 거 제외하고. 관리 및 기타 간접원가 같은 거 제외하고 유형자산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비용 몇개 나와 있죠? 거기에 다섯 개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죠?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알았죠? 예, 다시 1번, 2번 자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아 갈로 양 그죠? 예,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새로운, 동그라미 2번, 새로운, 동그라미 3번, 새로운, 동그라미 4번, 관리, 동그라미 5번, 사용. 이렇게. 그죠? 새로운 관리 사용. 아, 뭐,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할 때, 사용할 때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제외하는구나. 이걸 시험 문제에서 포함하는 비용 요걸 구분해서 요래 문제를 만듭니다. 다음 중에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을 열거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요걸 하나 집어넣겠죠. 그죠?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열거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요거 집어넣어. 요거 네 개, 요거 한 개. 요거 네 개, 요거 한 개. 집어넣어. 문제 만듭니다. 알았죠? 요게 이론 문제고. 아셨죠? 예. 그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구분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요 하고 나면은 이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취득원가 얼마고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취득원가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간단한 이야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회계는 상식에 그렇습니다. 돈 주고 샀다. 내가 건물 하나 매매. 1억 주고 샀다. 요게 취득원가예요, 지금. 동의하잖아, 그죠? 그럼 또 1억 뭘까요? 보세요. 건물 하나 내가 신축했습니다. 신축. 하면서 더간 뭐가 있고, 비용 1억 더가 있고, 이게 취득원가지. 그죠? 알겠죠? 이게 취득원가 맞잖아요. 건물 내가 샀다. 1억 주고 샀다. 취득원가. 건물 신축했으면 이게 취득원가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그죠? 응? 자, 요 건물 내가 1억 주고 샀습니다. 샀던 거, 그죠? 그게 철거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 들어갔다. 새로 지으면서 요거, 새로 신축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갔다. 요 자산의 원가 얼마죠? 그렇죠. 요거 1억 주고 샀던 거 철거해버리잖아. 새로 짓죠. 그죠? 요거 1억 들어갔는데 요 철거 비용 있죠? 요것도 요게 포함해라 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아, 이런 거. 자, 제가 여기 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어,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예를 이렇게 할게 보세요. 그럼 이제 매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죠? 아, 이런 겁니다. 재건축 이런 거. 재건축. 아, 두 번째 일괄 지덕. 세 번째 교환으로 인한 지덕. 네 번째 국고 공사 부담금 또는 뭐 국고 보조금. 한 네 개 정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한 네 개 정도.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차례대로 요거 재건축 방법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신축. 요거 철거. 알았죠? 요런 건물이 요걸 철거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신축. 네, 알았죠? 이때 요 철거 비용, 여기 철거 비용 들어가죠, 그죠? 여기 철거 비용. 예. 자,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열거했잖아. 두 가지. 예, 왜 두 가지냐 하면은 요 건물은 예, 내가 사용하던 건물. 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고, 요거는 내가 사와서 새로 짓는 경우입니다. 지득 후 철거. 알겠죠? 차이점 있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이 건물이 내 겁니다. 그러면 내 우리 구사옥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이번에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구사옥을 이전하죠? 이전하면서, 새로 저기 변두리에 헌 건물을 하나 사서 요걸 철거하고 여기다가 올리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알겠죠? 아, 요런 경우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딱 두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비용하고 사와서 철거할 때 비용 요걸 구분하라 이겁니다. 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요 철거 비용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알겠죠? 이거 그냥 비용 처리해버려요. 요거는 비용 처리. 사왔죠? 그죠? 보세요. 사왔습니다. 사왔다면은 요 돈 들어갔잖아. 여기 무슨 돈이죠? 토지. 요거 건물 들어갔잖아. 그죠? 토지 건물 들어갔죠? 사왔으니까 여기에 토지와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죠? 건물을 철거해버렸죠? 요거는 토지 원가에 들어가고 요 비용도 여기에 포함하라 이겁니다. 보라스. 아시겠죠? 예, 토지로 보자. 토지 원가. 예. 자, 다시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비용을 비용 처리하자. 비용 처리하고 사와서 철거했을 때는 요게 토지고 건물이잖아. 그죠? 토지 건물 요 돈 들어갔잖아. 토지 돈 땅 사와서니까 토지. 그죠? 요 비용도 어디에 넣는다? 토지 여라. 알았죠? 요거는 어디 가고? 건물. 이거는 건물이잖아. 요거는 건물이 되겠죠. 그죠? 건물. 요것도 건물이 되죠. 그죠? 알았죠? 예, 그러면은, 요게,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죠? 아, 그럼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요 비용 처리가 달라진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때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요때 비용은 자산이 되어버리잖아. 토지자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알겠죠? 요거 차이 있죠? 이건 그냥 건물이 되니까. 요거, 요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아시겠죠? 아.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자산입니다. 그죠? 비용 들어가는 자산. 토지 원가, 건물 원가 구분하자. 알았죠? 요게 재건축이고. 그다음 요거 됐죠?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럼 요거 볼게요. 보세요. 두 번째. 일괄 취득이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기계가 있다. B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C
C라는 기계가 있는데, 요 기계가 만약에 700원짜리다, 요건 500원짜리, 요거는 800원짜리입니다. 내가 이 기계를 산다면은, 이 기계를 산다면은 돈이 얼마 줘야 되느냐? 2,000원 줘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 이것을 우리가 일괄 구입한다. 몽땅. 몽땅 사면 좀 싸게 사겠죠? 그죠? 좀 싸게. 이걸 내가 1,400원에 샀다. 그럼 이 개별 자산, A 기계라는 자산, B 기계라는 자산, C 기계라는 자산, 요 각각의 취득원가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요거 얼마고. 알았죠? 네, 다시. A, B, C 기계를 우리가 3개 사면은 돈이 2,000원인데, 그죠? 요걸 일괄 구입하면은 1,400원 주고 샀다. 그럼 각각의 취득원가는 얼마고, 이 말이죠. 응? 응. 이게 지금 700원 안 치죠? 그죠? 얼마죠? 자, 보세요. 요건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2,000원과 1,400원은 여기 몇 프로죠? 70% 맞죠? 그럼 똑같이 70%입니다. 이것도 70%. 이것도 70%. 알겠죠? 77이 49, 57이 35, 78이 56. 답.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비율이 70%잖아요. 그죠? 똑같이. 안 그러면 이래도 됩니다. 요거 대 요거는 몇 프로? 40%죠. 요거 40%요. 그리고 이거는 가로 비율과 세로가 항상 같아집니다. 예,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같아진다. 알았죠? 예, 이러고. 요게 일괄 자산의 구분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아시겠죠? 예, 요거. 요게 일괄 취득 자산. 요거. 뭐, 한번 보면 알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죠? 요거 한번 정리하고 나면 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고, 그죠? 요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거 있죠? 아, 교화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상대편은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네 거다, 그죠? 내 거, 네 거. 알았죠? 예, 제가 그냥 이걸 막 편하게 이래 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 거,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네 거, 이거 서로 교환한다. 응? 교환, 교환, 알았죠? 물물교환이라 이겁니다. 자, 이때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주고 기계 바꿨다, 그죠?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 얼마짜리냐? 100원짜리고 여기 지금 시중가가 얼마냐? 120원이고 상대편에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 얼마짜리냐? 여기 110원짜리고 여기에 지금 시중가가 115원짜리랍니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요 동종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에는 100원짜리고 시가는 120원이고 상대편의 장부는 110원이고 115원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 자산을 내가 지금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요걸 줬죠. 주고 받아왔잖아. 그죠? 요걸 주고 요걸 받아온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 장부에다가 요 취득 원가를 얼마로 표시할 거냐 요거잖아. 취득원가 이런 경우에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법을 안 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이걸로 하거나 이걸로 하거나 이걸로 하거나 해버리겠죠, 그죠? 이걸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어느 걸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어느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줬잖아, 그죠? 이걸 주, 내꺼 주고 이걸 받아온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걸 내꺼 재산, 내 자산 요거는 장부상에 내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예. 상대편 이거는, 이걸 무시해라, 이겁니다. 이걸로 해라, 이거, 이거. 원칙이. 내꺼. 내 장부상에 있는 거, 알겠죠? 요걸로 하는데 여기 금액이 두 개 있잖아, 그죠? 장부하고 시가하고 요래 두 개 있으니까 어느 걸 할 거냐 이거죠. 요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이걸 이래 정해놨죠, 그죠? 예, 요걸 이래 정해놨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 있다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하고 요 이제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죠, 그죠? 여기에 요 말이 나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요 말이 주어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 말 뜻을 아셔야 되잖아, 그죠? 요게 뭐냐 하면은 손익 손실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손익.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상업적 실질을 없다 하는 거는 인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있다 하는 거는 인식한다 이 말이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요 길에서 교환합니다. 요래 동종들 종류가 같잖아요. 요걸 교환하면은 이거는 그냥 물물 교환으로 말합니다. 그냥 물건끼리 바꾼 걸로. 그런데 요 분필하고 요 분필 지우개를 교환합니다. 그죠? 이거는 교환을 안 합니다. 요거 팔고 산 걸로 보자 이거. 이걸 이제 옛날에는 과거죠. 과거는 이종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종류가 다르다 그죠? 이종. 그래서 이종 자산끼리는 교환은 교환으로 안 보고 팔고 산고 동종 자산이 있죠. 같은 종류잖아. 요거는 서로 교환한 걸로 봅니다. 그럼 서로 교환했다는 거는 이익이 없잖아. 팔고 샀다는 거는 이익이 있죠. 그죠? 그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업적 실질로. 과거에는 동종 자산의 교환, 이종 자산의 교환 이러다가 지금 이걸 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상업적 실질이 없다, 있다 말은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 말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이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도 주어집니다. 그럼 없다 하거들랑 요겁니다. 요거 있다 하면은 요겁니다. 알았죠? 없다 있다. 아, 그럼 정리할게요. 없다 하면은 보세요. 없다 하면 뭐라 그랬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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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요거 요걸 자 말을 할게요. 요걸 내꺼 장부 내꺼 시가 알았죠? 어, 없다 뭐라 그랬죠? 내꺼 장부 있다는 뭐라 그랬죠? 내꺼 시가. 아시겠죠? 요렇게 기억하자 이겁니다. 문제 나오면은. 상업실질이 없다 하면은 내꺼 장부. 아, 요걸 취득원 거라 한다. 알았죠? 있다 하면은 내꺼 시가. 요걸 취득원 한다. 알겠죠? 예. 혹시 문제에서 여기 안 주어졌다. 뭐, 여기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은 요걸 합니다. 요거. 없을 때는. 예. 만약에, 내꺼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니꺼 시가. 알았죠? 예, 요걸 한다.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 차액이 있어서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뭐 현금을 받아봐도 현금 대주면 됩니다만 현금이 있으면은. 예, 요게 교환 문제. 일단은 기본이 요거다. 실질이 없다, 내꺼 장부 있다 하면은 뭐다? 내꺼 시가. 요거 딱 기억하고. 알았죠? 여기 교환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요거. 국고 보조금 나왔잖아, 그죠? 예, 국고 보조금. 예, 우리가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거, 정부 보조금. 보조금.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보조받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정부에서 보조받는 게, 뭐, 간단한 예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어린이집 있죠? 유치원. 유치원 같은 걸 우리가 하나 운영하려 하면은,
내 땅만 있으면은 요 건물 짓는 것만큼 비용 정도는 정부에서 보조받는답니다. 이게 정부보조금입니다. 또뭐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짓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건물 하나 지었는데 돈이 100원 들어갔습니다. 100원 들어갔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마 받았느냐? 요 보조금을 40원 받았다. 그럼 내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60원 들어갔죠. 알겠죠? 예. 100원짜리 건물이지만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사실 받으면서 내돈 60원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는 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죠? 100원짜리 취득했잖아. 정부 보조금 40원 들어갔죠? 내돈 얼마 들어갔죠? 60원.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문제가 나오고 달라. 요걸 취득원가로 보자. 정부 보조금 뺀 거. 간주하자. 알겠죠? 요거. 요걸 해버리면은 계산을 두번 해야 됩니다. 요걸 바로 해서 요걸 취득을 본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나오면은 뺀다. 알았죠? 빼고 저 차액 부분만, 예, 우리 취득원가로 보자. 이상. 요게 취득원가. 알겠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은 크게 네 파트다, 그죠?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수리비, 처분손익이잖아, 그죠? 요네 파트를 알아보는데, 요 부분은 주로 계산 문제, 요 부분은 이론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아셨죠, 그죠? 예. 이론 문제, 물론 이제 계산 문제 쓰깁니다. 알겠죠?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론 문제, 요는 계산 문제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요런 거. 방금 했죠. 재건축이라든지 일괄 취득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정부 보조금 이런 크게 네 가지다. 알겠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실제 문제 한번 달아볼게요.